Good day.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브로스 하치 그레고리스입니다. 저는 그리스에 살고 있고 테크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지난 39년간 마란 그룹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조리텍 마리타임 런던으로 적을 옮긴 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150개 이상의 선박 고조를 슈퍼바이징 했고요. 뱅커, 탱커, 그리고 30개 이상의 LNG 선박을 슈퍼바이징 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인 것입니다. 1995년부터 해마다 3개월 이상을 아름다운 여러분의 나라 한국에서 보냅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IMO 단기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한국 주요 조선사의 스마트 선박 기술과 이를 활용한 한국 해상 운송 및 수송에서의 주도권입니다. 90% 이상의 상품이 해상으로 운송됩니다. 선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만을 차지합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2018년 72차 기구 IMO는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여 이들을 1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2023년까지 합의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이행됩니다. 또한 중기 조치로는 2030년까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밀도는 CO2의 그램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마일당 또 화물톤당 탄소 집약도를 말합니다. 이를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 조치를 보면요. 2030년 이후부터 적용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집약도를 70% 감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머지않아 EU를 포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EU가 합의되어 있진 않지만 IMO 구상보다 더 엄격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을 이동하자는 내용인데요. EU MRV를 통해 온실가스 측정 베이스라인을 2008년에서부터 2018년, 2019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따라서 탄소 집약도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는 70%까지 줄여야 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 일자 신문기사로도 나왔는데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 기반 기후 해결법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 기술을 개선하거나 무탄소 연료 사용 또는 화물 수송 역량 개선 또는 속도를 늦춰서 연료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방법 등등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주들은 선박 개조의 의지가 약합니다. 신규 선박을 건조함과 동시에 기술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선박 솔루션도 나중에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MO의 12개 부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EEXI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2016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됩니다. 속도 또는 출력을 낮춰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신규 선박에 해당하는데요.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입니다. 이 조치는 3 또는 4단계로
향후 도입될 예정이고요. 이미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이 2016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보다 20% 더 적습니다. 세 번째는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플랜인데요. 샘프라고 합니다. 샘프는 선박 당직관이 운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요, 적절한 운항 에너지 효율 지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속도 감소와 속도 최적화 메커니즘입니다. 여섯 번째, 메탄 슬립 통제입니다. 메탄 슬립은 엔진이 가스를 태울 때 메탄이 연소되지 않은 채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VOC 규제 개발입니다. VOC는요, 선박이 원유를 연소하거나 기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합니다. IMO가 요구하고 있는 여덟 번째 조치입니다.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항만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입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해 일부 항만을 선정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낮춘 것입니다. 11번째는 연구활동 지원이고요. 11번째는 최초로 조치를 취하는 선박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MO의 마지막 조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생명주기, 온실가스, 탄소 집약도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IMF의 표를 보면 선박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해양 운송 탄소 집약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선박은 온실가스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선박 속도를 오늘날의 50%로 낮춘다면 배출량은 약50% 줄어들 것입니다. 약50% 정도 줄어들고요. 선박 크기를 두 배로 늘리면 설계에 따라 약30%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들은 대한연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모니아 수소는 제로 탄소 시그너처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 거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외 기술적 개선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윤활유, 엔진 효율성 개선, 항행 배터리, 그외 사소한 개선 역시 약간의 효율성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탄소 입자를 포함하는 연료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이들은 연소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높입니다. 연료를 더 적게 쓴다면 선박 효율이 더 높아지고 CO2 배출도 줄어듭니다. 친환경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같은 말입니다. 선박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남미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의 요건은 2030년까지 50%를 저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상 운송이 아마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이 탄소 집약도를 50에서 70%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운 이유입니다.
한국 주요 조선소가 제시하는 스마트 선박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경쟁사보다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고요. 곧 이런 기술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요 스마트 기술로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스마트 모니터링 플랫폼, 스마트 내비게이션 가이드, 스마트 관리 툴, 통신기기 업그레이드, 충돌 방지 시스템, 디지털 트윈십 기술, 조건 기반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인 운항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과학자가 말하는 기온 상승입니다. 기온 상승 속도를 통제해야 하며 온도가 수락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선박 수송은 꾸준히 증가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코비드-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해상 운송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오늘날 증가 속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세계 인류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회복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해상 운송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제조 산업이 소비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면 해상 운송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선주만이 탄소세 또 배출 거래제 부담을 오로지 혼자 떠맡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최종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모든 이에 당사자가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신기술 선박 건조와 유지는 유사한 선박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이는 수익이 하락하는 산업에서 특히 선주들을 이 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주요 원유 생산 업체들이 선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월 이후의 경험으로 신연료 개발 마케팅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심각한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유황유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암모니아 수소 또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형태의 연료입니다.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신연료의 개발과 사용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신연료의 공급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한 국가들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역 시장을 왜곡할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정책을 2년마다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정책은 건전한 기술적 연구에 바탕을 둬야 하며 대표단이 내리는 인기 투표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IMO가 이에 당사자와 논의 후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화주와 선주, 용선사들은 온실가스 배출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새로운 용선 기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선박 설계가 대형화, 저속화 될 것입니다. 현재 설계의 수소 역학적 성능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박 성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스마트 선박이 큰 도움이 그런 점에서 될수 있습니다. 조선소 벤더 성급협회 모두가 새로운 친환경적 장비와 친환경적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신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갑판, 엔진, 그리고 숙련된 당직관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두가 협력해야 해운 산업의 안전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